안녕하세요, 마녀입니다. 오늘은 당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화혈색소라는 건 우리 몸에 혈관이 있고 그 안에 혈액이 있잖아요. 그 혈액 안에 적혈구, 또 그리고 적혈구 안에 혈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서 혈색소가 고혈당에 노출되게 되면 혈색소랑 포도당이랑 결합을 하게 돼요. 이 상태를 혈색소가 당화되었다고 해서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검사는 우리 혈액 속에 이 당화혈색소가 얼마나 있는지, 혈색소가 얼마나 당화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혈구의 평균 수명은 120일 정도고, 또 혈색소가 포도당이랑 결합을 했을 때 다시 이전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면 2, 3개월의 평균 혈당, 내가 혈당이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잖아요. 혈당의 2, 3개월의 평균 혈당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진단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보통 3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 받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관리가 잘 되거나 뭐 검사의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5개월에 한 번, 1년에 한번 정도씩 검사를 해보라고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야수는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어느 정도면 정상이냐면 보통 정상인들은 4에서 5.6 이하가 정상인 범위고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화혈색소는 7 이하 정도로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당화혈색소를 알면 2, 3개월 동안 내가 평균 혈당이 이 정도였구나를 대략적으로 알수 있어요. 아, 그러면 당화혈색소만 검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저혈당이 자주 오거나 고혈당이 자주 와도 평균 혈당은 6, 7점대로 괜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쪽지 시험 보듯이 매일매일 혈당을 체크하시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당화혈색소를 병원에서 측정을 해주시면 빈틈없이 관리를 이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